영혼 결혼식. 어, 어 맞아요. 해줄 맞지? 어, 그러니까 이 여자 같다 보인다고. 그분이에요?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야. 네. 모르기 때문에 무섭고 모르기 때문에 뭘까? 이런 데 신청해가지고 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응? 답을 못 찾으니 그랬겠지. 응. 오늘날에 이 가정 명당을 둘러보니 신랑은 같이 살았을 때, 지금은 이별을 했지만 같이 살았을 때 성격 자체가 굉장히 남 보기에는 싹싹하고 연삭하고, 근데 너한테는 끝없는 잔소리, 가두려고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심해, 강박이. 근데 본인은 좀 남자 같은 성격이고, 네. 좀 털털하고, 아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이랬는데, 본인의 직성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 남자하고 살면서부터 본인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까칠해졌다. 대주가 지금 이 대주 사주를 보면은, 네. 이 집 안에 조모 할매, 본인한테는 조모 되지, 네. 조모 할머니가 왕래 출입을 해. 대주한테 신기가 있다 보니까, 무슨 신기가 있다고 해서 다 뭐 빙이 오고 신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신의 가물로 출라왕래를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옛날에 공을 좀 닦았던 그 원정이 있다 보니, 원통 원하지 않던 출라왕래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깐깐하고 꼼꼼하고, 그래서 헤집어 보고 자꾸 이렇게 왜 예, 잔소리 했단 말 또 하고, 왜 니는 욕을 요래 했노, 저래 해라고, 내가 욕을 요렇게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야. 근데 나가서 생활은 정작 전혀 다른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다중성이면 네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이중성은 정말 골 때리는 거라. 나한테서 하는 것과 밖에 나가서 하는 것과는 180도 다른 거야. 완전히. 근데 거기에 네가 미치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 신랑이 어때서, 야 너한테 문제가 있다, 얼마나 더 잘해야 되니, 어? 나가면 야 저보다 못한 남자도 엄청 많다 이러면서 계속 공격해 오는 거야. 네. 그 할머니가 손자를 이렇게 감싸고 남들한테는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게끔 하고, 너한테는 잔소리쟁이, 계속 알아달라고 계속 밑밥을 던지는 거야. 본인한테 불만 계속 시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왔고, 이 사람의 이중성은, 이 사람 사주 자체를 봤을 때, 대주의 사주 자체를 봤을 때 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가 좀 힘들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하고 살아야 돼. 고분고분 다정다감, 다녀오셨어요, 그러셨어요, 어째서요, 저째서요, 드릴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기가 경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원래 부모님하고도 인연이 별로 없고, 사주에 인연이 별로 없고, 그 다음 형제간들하고도 주고받을 그게 없고, 남편 덕이 없어. 왜냐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자기는 못 먹고 살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 여자아이로 태어났어도 남자한테 기죽어 살기 싫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게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남자 밑에 귀속에서 자식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네네 이렇게 살기란 너무 힘들고, 부부간에 그래서 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수혈을, 그러니까 자기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엄마는 올 한 해 그렇다. 변동이 딱 들어서 올 한 해는, 작년까지는 그런 대로 넘어왔다고는 하건만, 올 한 해는 뭘 바꿔야 될까? 시작이 좀 어렵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발목이 잡혀서 이렇게 무겁다 그래야 되나? 기운이 많이 무겁고 결정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들이 오고, 그 다음에 한 곳에서 머물러가 있기에는 너무나 좀 힘든 거야. 이 젊은 여자가 한 번씩 안 보이나? 느낌에 그랬던 것도 같아요. 누가 이게 객사가 이렇게 보이거든. 그래요? 아버님 형제가 남자분이 세 분이가 지금 현재는 그렇죠. 아버님 형제가 세 분으로 지금 보이고, 청춘에 일찍 가신 분은 장가도 못 가는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절에다가 여기 아까 그랬잖아 절공덕 예, 예. 어, 여자 붙여준 예. 것 같아. 어 해줬어요 아버지가. 영혼 결혼식. 어, 어 맞아요 해줬어요. 맞지? 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보인다고. 그분이에요? 그 이 여자분이? 어 어. 그러면서 노중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여자는 보니까 이렇게 어디 차에 부딪혀서 죽었는지 어쨌는지 그런 연가랑 어. 자기네 이제 어, 시수 그렇지? 청춘을 죽은 사람을 예. 절에서 이렇게 영혼 결혼식을 시키면서 이게 부부로 들어왔던가 봐.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 가정 명당에 여자다 하는데 이게 선왕각시가 되어서 선왕 우리가 보통 마을에 이렇게 가다 보면 선왕당 있잖아. 그런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요즘 객사고원으로 그래서 계속 자기한테 와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시작이 그렇게 된 것 같아. 신의 가물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자, 불안한 거야 네가. 본인한테 와 있는 거는 이게 충살 선왕에 걸려있는 선왕살인데 이 살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둘째 딸내미가 갖고 있는 신의 감옥하고 이렇게 우리가 스파크가 일어났다 그래야 되나? 그때부터 다기 시작한 거야. 계속. 근데 큰딸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애교쟁이다. 애교쟁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랑받을지도 알고 무슨 말을 하면 엄마가 화를 풀 줄도 알고 동생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는지를 잘 아는 눈치쟁이, 까칠쟁이. 근데 삐지면 이틀이고 3일이고 말 안 하고 꼴따고 내고 이런 성격이고 네. 둘째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묵직하다. 네.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뭐가 됐건 기승전 내 하고 싶은 거 네. 그래 사주팔자에 둘째 딸내미는 남자아이로 태어났고 고지식하고 둘째 아이는 사업. 영업 엄마의 기질을 좀 많이 따랐다. 너의 기질을. 근데 너의 10배 저보다 더 10배 남성스럽고 그 다음 고집 세고 자기가 어디 가서 이렇게 휘어잡아야 되고 리드 해야 되고 CEO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법적인 공부나 네네. 외교적인 공부나 아니면 해외 오랫동안 공부를 가르치면 좋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딸내미가 네. 엄마 놀라지 말고 우리 같은 제자 신명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다 제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아이의 신가무리를 네. 누가 엄마가 제일 많이 느낀다 하신다. 그래서 많이 탄다 그래야 되나? 몸이 많이 탄다 그래야 되나? 몸으로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이 우울하고 너무 많이 무겁고 엄청 예민해지고 원래 니는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이 아닌데 예민하고 까칠해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온 거예요. 그래 그거가 너무 힘들단다 지금.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 자려고 아니면 때때로 그냥 이 다른 또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자꾸 뭐가 불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보이고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야. 네. 모르기 때문에 무섭고 모르기 때문에 뭘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기인데 신기가 이 딸내미가 너무 어리니까 이 아이한테 가서는 이 아이가 공부를 다 못 마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이 아이가 무병신병이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낳았잖아. 그 감을 누가 본능적으로 엄마한테 밀어주고 있는 거야. 이 아이가 이런 아이다. 이 아이는 호랑이고 용이다. 너가 키우려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쯤은 어떤 아이인가쯤은 네가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산도 보여주고 물도 보여주고 맞아. 불도 보여주고 무지개도 보여주고 귀신도 보여주고 살도 보여주고 본인한테 계속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게 이유예요. 이유다. 그래서 그게 누군지 우리 둘째 딸한테 왜 이러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위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꼭 신당이 아니고 제자가 아니더라도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엄마가 이런 거 많이 탈 거니까 왜? 본인이 애 빠지니까. 그래서 많이 타서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풀어가지고 신을 한번 이렇게 풀어서 회향을 시킨다 그래야 되나? 예. 회전을 시켜야 된다 되나? 그래서 고인물을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나면 본인이 영 덜 타고 덜 느껴지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15, 6 넘어가면 사춘기하고 신기하고 같이 들어오거든.
신기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신 받아야 되는 것 같다 하지 말고 이 신을 풀어서 훼손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네. 우리가 뭉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카락도 뭉쳐 있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네. 잘라버리면 머리가 안 나나? 나지만 또 뭉칠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네. 이렇게 참빛 갖고 참선하는 마음으로 가리가리 이렇게 다 풀어서 한번 빗어놓고 또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는 거잖아. 네, 그렇죠. 이 딸은 어차피 이렇게 태어난 거고 그걸 엄마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 네. 그러나 훼손을 시킬 수는 있다고 신을 풀어내리면 그래서 잘 빗어서 그럴 때마다 덜 뭉치게끔 잘 빗어서 잘 따서 잘 이 아이가 학업으로 나라의 외교관으로 네. 관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엄마가 물심양면으로 길을 터주면 네. 본인한테 신명해서 고맙다고 오늘 좀 가슴이 뻥 뚫렸을 거다. 좀 시원해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고 네. 우리 이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운이 멋지게 갖고 태어났다면 지금부터 내가 알고 가고 느끼고 가고 길 터줘야 되겠다. 내가 어떤 분의 손을 잡고 길을 터줄까? 그래서 알아달라시면 내가 물 한 그릇이라도 감흥하시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엄마에도 자유롭고 이 딸들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이번 지금 의뢰를 하신 사례자분께서는 굉장히 몸 수전으로 많이 타고 그 다음에 꿈으로 많이 이렇게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게 딸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잘 몰랐대요.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이 가물기 때문에 신을 자꾸 받으라고 하는데 본인은 제자가 아니고 본인의 딸이 제자인데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엄마한테로 이제 쓰리쿠션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의 상태 그 다음에 이 딸이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엄마가 느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사를 받고 몸에 많이 그런 표적 지기를 받다 보니까 이게 왜 오는 건지 뭐 때문에 오는 건지 많이 몰라서 많이 무겁고 많이 우울하고 그 다음 많이 불안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일러줬던 그런 이번 사례자가 된 것 같아요. 좀 시원해요. 그리고 어디서 들을 수 없던 그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문제점, 원인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면서 일단 좀 속 시원한 얘기를 들어서 너무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좀 즐겁게 좀 이렇게 박차고 나가서 좀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